아 진짜 간만에 집에서 외식한 그런 기분입니다. 양식조리법에서는 생선요리는 화려하기보다는 재료 본연의 맛을 가장 잘 살리려고 노력을 하죠. 생선의 신선함이 가장 첫 번째고 나머지 소스들도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있어 보이는 요리 Fresh Meunier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채널의 영상들을 좀 살펴보니까 생선 레시피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뭐 의도한 바는 아닌데 생선 레시피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만들기도 쉬우면서 폼나는 생선 요리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 미니에르라는 레시피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미니에르라는 레시피가 솔 미니에르라는 명칭이 있어요. 솔은 한국말로 이제 가자미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거를 꼭 가자미로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가자미가 갖고 있는 그 플레이키한 식감이랑 좀 이렇게 담백한 맛 있잖아요. 그거랑 소스의 텍스처랑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솔 미니에르라는 레시피가 가장 유명한 거지 생선은 사실 흰살 생선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씨 브림이라는 생선을 갖고 왔는데 브림은 이제 한국말로 치면 이제 감성돔 같은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흰살 생선 중에 하나인데 얘를 이제 메인 재료로 해서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미니에르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소스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소스를 만들기에 이제 필요한 재료는 이제 버터. 버터는 이제 큐브를 내서 냉장고에 가급적 차갑게 보관을 해주시고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레몬 주스랑 오늘은 세그먼트라고 이제 시트러스 과일에 이제 과육만을 분리해서 사용을 할 건데 그것도 오늘 테크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브로는 이제 파슬리 말고도 생선이랑 잘 어울리는 딜 같은 허브를 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재료로 어떤 요리가 탄생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자는 이렇게 필수 재료는 아닌데 오늘 생선만 먹기는 조금 심심하니까 같이 좀 준비를 해볼게요. 감자는 이제 균일한 두께를 내기 위해서 이런 채칼을 사용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살짝 이렇게 두툼한 감 있게 이렇게 그냥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는 요리사니까 모양을 좀 내줄게요. 이런 쿠키 커터 이런 걸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예전에 퐁당 포테이토 에피소드 보신 분들은 딱 그 정도 사이즈인데 두께는 좀 얇게 이렇게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짜투리 감자는 버리지 말고 모아두셨다가 메쉬 포테이토를 만드셔도 되고 김치 짜글이 뭐 이런 거 할 때 조금 잘라서 송송 잘라서 넣으면 괜찮겠죠. 그러니까는 버리지 말고 이런 짜투리도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께를 보니까 한 0.5cm 그 정도로 잘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자는 이렇게 프렙이 끝나셨으면 물에 담가두셔야지 갈색으로 안 변하겠죠. 레몬은 이제 주스를 내주시면 되겠는데 하나 통째로 다 들어갈 거고요. 레몬 주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렇게 병에 담겨 있는 그런 제품은 사용하지 마시고 직접 짜서 쓰시기를 저는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레몬 주스 짜놓은 거를 이제 냉장고에 두고 내일 당장 먹어도 이게 맛이 살짝 달라요. 병에 담긴 거는 이게 착즙을 한지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를 몰라갖고 그리고 먹어봤을 때 벌써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프레시한 레몬을 꼭 짜서 쓰시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레몬을 이제 세그멘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 채널 계속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세그멘트라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위아래를 잘라주시고 옆면을 이렇게 기둥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듯이 잘라주시고요. 배럴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으로 이렇게 자르면서 내려오시면 돼요. 하얀색 이런 부분 있죠? 이런 게 안 보이게끔 최대한 안쪽까지.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라인이 있죠? 라인 안쪽을 이렇게 V자로 살짝 파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완전히 과육만 분리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가운데 이 기둥이 남았죠? 이 기둥 버리지 마시고 얘도 그냥 즙을 짜서 사용을 해주세요. 이거 버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과육은 1cm 간격 정도로 끊어주시면 되겠고요. 파슬리는 당연히 이렇게 잎만 따주시고 이렇게 잘게 다져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파슬리도 넓적한 잎알이 이탈리안 파슬리가 있고 이렇게 꼬불꼬불한 잎이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파인 찹이 필요한 경우에는 꼬불꼬불한 파슬리가 훨씬 더 모양이 이쁘게 나옵니다. 딜도 이제 생선이랑 잘 어울리니까 같이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딜 사실 오늘 이건 좀 많은데 이렇게 많이도 필요 없어요. 근데 일단 쇼핑을 할게요. 자 이제 생선을 손질을 할 텐데 이거는 웬만하면 마트에서 이렇게 포를 떠 있는 거 그런 걸 사서 쓰시기를 전 추천을 드리고 아니다 내가 직접 손질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가미 귀에 이렇게 사선으로 칼집 내주시고요. 이쪽으로 칼집을 넣어주세요. 이 등뼈를 살짝 타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오시면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 척추까지 다 내려오면은 뒤집어서 배쪽 부분도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은
되죠? 그러면 여기 앞에 부분이 여기 났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딱 밀착한 상태에서 갈비뼈를 뚝 끊어주시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필레가 나오죠? 반대쪽도 똑같이 포를 떠주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이제 뭐 나중에 매운탕을 해서 드셔도 되겠고, 포를 드신 다음에 이 밑에 갈비뼈 부분을 살짝 드러내주시고요. 갈비뼈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잔가시들이 있는데 얘네는 전용 집게를 사용해서 이렇게 뽑아주셔야 됩니다.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박혀 있으니까 뺄 때는 반대쪽 방향으로 그대로 빼주셔야지 살이 이렇게 손상을 많이 안 입어요. 레스토랑에서 이거 제대로 안 뽑은 다음에 손님상에 내갖고 큰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 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건 귀찮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생선가게 아저씨 찬스를 이용해라. 감사의 표시로 담뱃값 좀 드리면서 이거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잘 해주실 거예요. 자, 이제 같이 곁들일 감자부터 조리를 할게요. 물에 소금을 넉넉하게 풀어주시고 감자를 이제 끓는 물에 익혀주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익히시면 감자 모양이 다 으스러지니까 이렇게 뾰족한 걸로 찔렀을 때 쏙 들어갔다 나오면 이 정도면 다 익은 거예요. 물 따라 버려주시고 혹시라도 이거 찬물로 헹구지는 마시고요. 아주 약불에 버터랑 소금 간을 해주시고 어차피 다 익은 감자에 버터를 그냥 코팅한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핑에는 딜을 위에 뿌려주시고 옆에 잠시만 두겠습니다. 준비해놓은 생선 필레에는 소금 간을 해주시고 밀가루를 넉넉하게 뿌려서 앞뒷면 골고루 코팅을 해주시고요. 넌스틱 팬에다가 기름을 자작하게 두르고 껍질면부터 중약불로 천천히 익혀주겠습니다. 전 생선을 조리할 때 껍질면을 먼저 닦게 해서 80% 정도를 조리를 해주고요. 뒤집어서 나머지 20%를 피니쉬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 껍질은 크리스피해지고 안쪽 살 부분은 촉촉하게 남게 되죠. 껍질 부분만 닦게 해서 익혔는데도 옆면에 이렇게 하얗게 익은 부분이 올라오죠? 이때 이렇게 뒤집어서 나머지 20%를 익혀준다는 말입니다. 생선도 스테이크같이 너무 바짝 익혀서 먹으면 맛이 없어요. 자, 다 익은 생선은 옆에 잠깐 레스팅하고요. 똑같은 팬에 케이퍼를 넣고 살짝 먼저 볶아주시고요. 레몬 세그먼트 아까 잘라놓은 거 있죠? 그 과육만 넣고 한 1분 정도 더 볶아주신 다음에 레몬 주스 짜는 것도 투입을 해주시고 소금간 맞춰주시고요. 1분 정도만 레몬 주스를 졸여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불을 꺼주시거나 아예 약불로 드셔도 좋고 차가운 버터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섞어주겠습니다. 계속 센 불로 조리하면서 버터를 섞어주면은 소스가 깨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천천히 섞어주시고 차핑에는 파슬리랑 딜을 넣어서 소스를 피니쉬하겠습니다. 곁들이는 감자 먼저 접시에 깔아주시고 잘 구워진 생선 필레를 얹어주신 다음에 레몬이랑 허브향이 향긋한 버터 소스도 이렇게 넉넉하게 뿌려주시고요. 가니쉬는 이런 콩싹 같은 걸 얹어주시면 조금 더 섬세하게 보이죠. 들어간 재료는 솔직히 몇 개 안 돼도 굉장히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다 됐는데 제가 한번 맛을 보고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주얼부터 보시면은 버터 레몬 소스가 이제 밑에 잔잔하게 있고 위에 케이퍼가 좀 얹어진 그런 비주얼이고, 이 밑에 감자랑 이런 것까지 재료가 복잡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이쁘게 구성이 돼 있죠. 자, 그럼 일단 핵심인 소스 맛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소스는 레몬이랑 허브 조합에 버터가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소스고요. 자, 생선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는 이 레시피는 사실 가자미로 하는 게 맞지만 제가 좋아하는 생선이라서가 아니라 이 소스랑 생선의 이 텍스처랑 궁합이 굉장히 좋고요. 이 새콤한 맛이 미각을 처음에 팍 열어주는데 그때 잘 구워진 생선에 이 감칠맛이 싹 돌면서 마지막에 그 케이퍼의 짭짤함하고 새콤한 맛이 싹 남아주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맛이 딱 이 맛이야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길게 늘어지는, 이 감자도 따로 놀지 않고 이 레시피를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한국인의 입맛은 아무래도 이렇게 단맛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새콤한 맛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버터의 바디감이랑 감자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갖고 좀 하나로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요거는 좀 안정적인 새콤한 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간만에 집에서 외식한 그런 기분입니다. 들어가는 식재료가 많거나 레시피가 복잡하다고 무조건 맛있는 요리는 아니죠. 이렇게 간단한 식재료와 레시피로도 충분히 맛있는 생선 요리를 드실 수 있으니까 이거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